액션 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건 바로 멋진 주인공 히어로만큼이나 멋진 자동차들이야. 알고 보면 주인공과 참 많이 닮은 특별한 자동차라는데 너희들 어디가 닮았니? 역대 배트맨 시리즈를 통틀어 가장 멋지다는 찬사를 받은 배트모빌 텀블러. 아니, 이 모습은 흡사 박쥐가 날개를 젓고 있는 것 같아. 그렇다. 텀블러의 외형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기는 박쥐와도 같은 배트맨의 모습과 꼭 닮아있다. 칠흑빛의 두꺼운 장갑판으로 둘러싸인 텀블러가 비밀을 가슴에 꽁꽁 묻고 살아가는 배트맨의 심리를 보여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 떠오르는 슈퍼히어로 토니 스타크. 히어로 스토리 벗으면 넌 뭐야? Billionaire playboy philanthropist. 이런 그가 아이언맨 시리즈에서 선택한 차는 바로 아우디사의 최고급 슈퍼카 아우디 RA. 매끈하고 날렵한 차체와 강력한 동력 성능을 지닌 이 슈퍼카는 속도를 즐기는 섹시한 억만장자 토니 스타크의 이미지를 그대로 빼닮았다. 결정적으로 화려한 싱글만이 즐길 수 있다는 2인승. 바람둥이 토니 스타크의 애마다구나. GM의 자동차가 때로 등장하는 자동차가 주인공인 영화 트랜스포머. 그 중에서도 샘의 자동차 친구 오토봇 범블비의 변신카는 GM 쉐보레의 스포츠카 카마로다. 1960년대 아메리칸 머슬카가 붐을 이루던 시절부터 미국 젊은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온 스포츠카라는데, 오일 쇼크 이후 주춤했던 카마로의 인기를 되살린 건 바로 장난기 많고 귀여운 범블비의 등장이다. 사랑스러운 로봇 범블비, 넌 지구도 구하고 카마로도 구했구나. 007 시리즈엔 본드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본드카도 있어요. 영국 정보부의 대표 스파이 제임스 본드의 차는 영국을 대표하는 명차 에스턴 마틴. 최근작인 스카이풀에 등장한 에스턴 마틴의 DB5는 007 골드핑거에도 나왔던 원조 본드카예요. 명품 수트, 명품 시계, 명품 복근,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차 에스턴 마틴. 정말 근사하다. 이것이 바로 신사의 품격이구나. 이번엔 배경을 한국으로 옮겨보자. 1980년대 부산을 배경으로 나쁜 놈들 전성시대를 제대로 그려낸 영화. 일본으로 마약을 밀수출해 애국자가 되고 싶다는 조폭이 히어로일까? 아무리 둘러봐도 히어로스러운 사람은 없지만 이 영화에는 당시 최고급 럭셔리카가 등장한다. 80년대 부와 성공의 상징 닷그랜저. 형님들 포스 제대로 살려주는 신분 상승의 마침표쯤 되시겠다. 살아있네. 무서운 형님들의 깍듯한 인사를 받는 닷그랜저. 네가 바로 히어로다. 주인공의 개성과 내면의 심리까지 드러낸다는 히어로들의 차. 지금 당신의 차는 당신의 어떤 모습을 닮았습니까?